중요한 선거에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뭐 몇 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를 체제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는 사실은 결정된 나라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이 성립될 때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초를 두고 그리고 한미동맹, 미국과의 그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나라로 건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덕택에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1950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고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는 지구 전체에서 한 100나라쯤 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뒤에서부터 숫자를 쳐봐야지 더 빨리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나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 사람이 있는데 1960년에도 가나가 한국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민주주의에 충실했던 결과 지금 세계 200나라가 넘는 이 시점에 10위권에 육박한 그런 좋은 나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나라를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그리고 뭐 토지 공개념이라는 토지를 국유화해야 된다는 그리고 재산도 국가가 오히려 국민들이 자유롭게 갖지 못하고 국가가 제약을 하겠다는 이런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라 거기에 반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한미동맹의 기초에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유지를 했고 그리고 북한을 우리가 통일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지금 와서 북한에게 굴종을 하고 오히려 북한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꼼짝을 못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또 미국과 다투고 있는 또 하나의 공산정권 큰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과 사이좋게 지내려 하고 바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앞날에 아주 불길하고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는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 기성 집권 세력이 친중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북한을 따라가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지금 그 방위비 협상도 제대로 되지 못해서 지난 4월 1일자로 그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 사람 9천 명 중에 4,500 명이 일자리도 없이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참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선거를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를 체제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전공훈 목사님 지금 감옥에 계시는데 전공훈 목사님 교회의 집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자유통일을 이룩하고 그리고 북한을 해방하고 북한이라는 지금 나라 같지 않은 나라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맨 처음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던 정말 우리의 기독교가 거의 씨앗을 뿌린 그런 곳인데 거기에 하나님을 자처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능멸하는 김일성이라는 인간이 그리고 그 아들 손자가 모든 국민을 현혹하고 모든 국민을 질곡에 빠뜨려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권을 아부하고 그런 정권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런 그리고 그 정권을 살려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정치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목사님이 지난 가을 저 광화문 여기 뒤에 있는 그림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국민들이 이제 자유에 목마르고 그리고 이 나라를 기독교로 통일하고 자유통일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구호가 그렇습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 북한 사람들한테 복음통일을 하자고 이렇게 호소를 해왔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 기독교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기독교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사실은 기독교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기독자유통일당,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자유화시키고 그리고 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이 한반도를 통일시키겠다는 이 정당이 지금 나와서 이번 선거에 이제 그 후보들을 내놓고 이제 선거에 그 정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국구 후보는 뭐 20여 명 선출을 했습니다만은 지역구 후보는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사랑하는 애국시민들이 이제 보수주의 정당 다 아실 겁니다. 선거해 주시고 그리고 전국구 사람들을 기독교 자유통일당, 기독자유통일당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제가 정치학자로서 이제 국회의원들 쭉 관찰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기독자유통일당의 후보로 나선 분들은 기왕의 정치가들하고 본질이 다른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북한의 자유화를 위해서 자신의 그 이 지혜와 능력과 노력을 바치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자기 목적이 달성되면 언제라도 국회의원 안 하고 또 내려올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을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을 이룩하고 이제 부강한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좋은 후원이 되기를 여러분들한테 호소를 드립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공산당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한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6조 5천억 달러짜리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20조 달러짜리 소송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인도도 그럴 거고 전 세계가 중국이란 나라와 이제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제 행보를 지금 이미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여러분 북한은 선군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선군의 나라가 뭡니까? 군대가 모든 것에 앞서는 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북한이 4월 1일자로 장교들한테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열흘씩만 먹을 것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6개월 동안 여러분 장교들한테 먹을 것의 3분의 2밖에 못 주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왜 저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 나라가 여기 북한에서 오신 분들 한국 와서 잘 사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군의 자손이고 똑같은 말 쓰고 얼굴도 똑같이 생겼고 근데 저 나라는 왜 지구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은 왜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을까? 바로 택한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인간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택한 제도가 다른데 거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택하다 보니까 다 거지 같은 나라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그런 정치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전국구 후보로서 그 19번 기독자유통일당 후보를 적극 지지해 주시면은 이 우리나라가 가야 할 좋은 길로 가는데 이분들이 역군이 돼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아끼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